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 수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잔치국수 분말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 한번 올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꽤나 인기도 많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 분말 소스로 직접 판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바로 분말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믹싱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조개 다시다, 멸치 다시다, 꽃소금, 해물감치미, 맛소금, 설탕, 혼다시, 후추, 마늘 분말, 치킨스탁 까지 넣어주시고 아주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밀폐용기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어요. 이게 지금 밀폐용기가 작은 것 같지만 그 꽤나 많은 양의 국수나 뭐 수제비, 칼국수를 다 해먹을 수가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뚜껑을 덮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은 뭐 1년 내내 상하지 않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육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제가 먼저 물 1kg, 그러니까 500g 정도를 저는 1인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 1kg, 그러니까 2인분 정도 양에 이 분말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걸 넣고 끓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분말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섞어 주시면은 이제 국수, 뭐 수제비, 칼국수, 요거에 육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드셔보시고 염도 부분 좀 싱겁다 그러면 분말을 조금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넣어 주시면 되고요. 조금 짜다 그러면 물을 조금 더 섞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위에 이제 떠 있는 뭐 거품 같은 게 조금 보기 싫다 그러면 건져 주시면 돼요. 그럼 깔끔하게 육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더 팔팔 끓어 오르면 불을 꺼 주시면은 이제 육수, 아주 맛있는 육수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국수 삶는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그리고 바로 세팅을 장희동 유성집처럼 아주 깔끔하게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수 삶아가지고요, 이렇게 얹고요. 그리고 준비해뒀던 아까 육수 있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깔끔한 스타일이죠, 그냥? 장희동 유성집 스타일. 여기 고춧가루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분말 소스를 가지고요 잔치국수를 한번 깔끔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인기 많은 거고요, 그 우리 매장들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꼭 만들어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미료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좀 살짝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